보면 볼수록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녀석은 며칠 전에 나이키 공홈에서 발매한 터미네이터 로우 미시건 컬러예요. 제가 예전에 터미네이터 하이 조지타운 컬러 리뷰를 했었죠. 특별히 기능적으로 뛰어난 모델은 아니었지만 조던이나 덩크에 조금 실증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뭐 괜찮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녀석도 역시 뭐 하이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뭐 일단 쉐입에 있어서는 로우 모델이고 컬러에 있어서는 네이비와 옐로우 컬러를 이용한 미국의 미시건 대학 시그니처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85년도니까 벌써 뭐 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나이키의 Be True to Your School이라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대학들의 시그니처 컬러로 덩크 하이 모델들이 발매가 됐는데 그때의 컬러를 그대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로우기 때문에 하이 모델보다는 일상생활하면서 신기에 조금은 더 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컬러에 있어서 옐로우 컬러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스타일링에 있어서 약간은 보수적인 무채색의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여름이니까 계절적인 느낌에도 잘 맞는 것 같고, 반바지에는 채도가 있는 그런 신발들을 신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뭐 컬러감 하나로 선택하기에도 괜찮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키 공홈에서 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풀사이즈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가 159,000원에. 네,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너무나 기본적인 레드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나이키 수호시가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사이드에도 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네요. 모델명은 나이키 터미네이터 로우 OG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유니버시티 골드 네이비 화이트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 9.5 27.5cm로 구입을 했고, 모델 코드는 FJ4206700으로 되어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굉장히 싸구려 속지 한 장만 들어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발끈이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 으로는 네이비 컬러의 신발끈이고 추가로 옐로우 컬러 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뭐 조던하고도 비슷한 느낌이고 덩크하고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컬러 블락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토박스의 사이드 파트만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고 힐컷 파트는 옐로우로 되어 있는 이런 분리된 느낌. 쉐입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그렇게 특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컬러 하나만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천연 소가죽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159,000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높지 않나,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심플한 녀석이니까 가죽의 질감, 컬러감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컬러감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모니터로 보기에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진득한 짙은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토박스 파트 보시면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죠. 위쪽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가죽 부분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내구성을 생각한 실용적인 소재의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드월 파트 역시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 역시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구멍은 총 8개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신발끈은 평범한 칼국수끈 형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혀는 노란색의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혀의 두께가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는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발등의 압박감은 많이 중화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혀의 위쪽에는 네이비 직물 위에 노란색으로 나이키 수호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토박스와 사이드 패널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컬러 블락을 이용을 하고 있고, 사이드 패널부터 힐컵까지 옐로우 컬러로 통일이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네이비 컬러로 수호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수호시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뭐 자세히 보시면은 조던도 그렇지만 수호시 위쪽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스티칭을 박아놓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가운데 부분은 아래쪽으로 실이 지나가고 이 뒷부분은 위쪽으로 실이 지나가잖아요. 왜 이런 공정을 이용을 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볼 때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발끈 주변부는 이렇게 곡선이 있는 라운드의 형태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노란색 사이드 패널에는 세 줄의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힐컷 파트로 오면은 뒤쪽
쪽에 나이키라는 레터링이 거대하게 페인팅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노란색 바탕에 네이비 컬러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더 강조되는 느낌도 있고 살짝 글로시한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 레트로한 느낌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힐커브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뾰족한 쉐입으로 네이비 컬러 가죽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 안쪽에만 이음새가 한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내피 부분을 보시면은 혀의 안쪽은 이렇게 메쉬 타입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빵빵한 두툼한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 발목 주변부는 네이비 컬러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피 안쪽으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살짝 어느 정도는 안에 충전재가 들어있는 느낌이 드네요. 인솔을 좀 강하게 붙여놔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인솔의 윗면은 네이비 컬러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노란색 판박이 같은 느낌으로 나이키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미드소 파트도 뭐 굉장히 심플하죠. 살짝 높은 감이 있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키높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굽 기준으로는 한 3cm 정도 위로 올라가고 뒷굽 기준으로는 3.5에서 4cm 정도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보면 돌덩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도 뭐 별다른 쿠션인 소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쿠션의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바닥 부분을 봤을 때 역시 굉장히 심플한 패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놨고 가운데는 나이키 스위치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터미네이터 로우 미시간 컬러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하이 모델도 그랬지만 아마도 로우 모델 역시 나중에 세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뭐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세일할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정가에 구입하긴 했지만 컬러감이 너무 이뻐서 꽤나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미시건 컬러를 가지고 있는 터미네이터 로우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나이키의 터미네이터 제가 조지타운 컬러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슬쩍 봤을 때는 뭐 조던이나 덩크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 컬러 블락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는 느낌이 있고 특히 이 미시건 컬러는 예전에 뭐 덩크 모델로도 한번 접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첫눈에 딱 봤을 때 이쁘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진 않으셨는지 지금 나이키 공홈에는 풀스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여름에 신기 괜찮은 이런 채도가 높은 컬러가 이 녀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타일링 하시는 데 있어서 컬러 선택이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시더라도 여름에 반바지에는 조금 화려한 컬러의 스니커즈도 잘 어울리잖아요. 제 리뷰가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지금 양말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발볼이 살짝 여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두께 양말을 신더라도 발볼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두께 양말로 신으시더라도 정사이즈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실 것 같고 역시나 발볼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반업 정도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혀 부분에 충전재가 꽤 두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살짝 끈을 타이트하게 묶더라도 느낌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리뷰는 편집을 하기 때문에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긴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멈춰서 느낌이 어떤가 천천히 보는 시간이 있는데 보면 볼수록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지금 신발끈 구멍을 마지막 하나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는 발목 쪽으로 꽤 들어가 있어서 이 구멍까지 이용을 한다면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걸어보면 하이 모델은 당연히 하이이기 때문에 일체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녀석은 로우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힐슬립이 살짝은 느껴지긴 하는데 이 정도의 느낌은 제가 페이크 삭스 얇은 양말을 신어서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역시도 발등을 부드럽게 잘 눌러주는 혀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체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살짝 타이트하게 묶으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한 느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끈을 묶으시면 취향에 따라서 세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의외로 로우 모델도 일체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전혀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느낌만 느껴지고 앞굽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도 역시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네요. 인솔 역시도 꽤 얇은 타입인지 인솔의 느낌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실 때 이렇게 단단한 쿠션감이 없는 신발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반스를 많이 신으시잖아요. 이 정도면 뭐 반스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브라운 컬러를 가진 신발들은 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옐로우 컬러가 들어간 모델은 조던이나 덩크 아니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녀석의 옐로우 네이비 컬러 블락 꽤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아마 이 녀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고 리뷰는 아마 12시가 넘어서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이 지나면 또 휴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다른 주말보다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 스니커즈의 CJ였습니다.